자, 여러분 교재 51쪽 효율적 시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원래 주식 시장에서 가설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난 이론입니다. 가설. 자,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이제 도입을 한 이론인데, 자, 이 주식 시장에 어떤 정보가 입수가 되었을 때그 정보가 시간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발표지 즉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많이 우리가 보는 현상인데, 그럼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이 효율적 시장을 크게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장을 보시면은 우선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어저 27회 시험에 또 우리가 여러분 28회인데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유형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약성에서 정답을 물었거든요. 과거의 정보, 과거. 예? 과거 이미 발표된 정보입니다. 과거 이미 발표된 정보.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발표했다. 그래서 과거 이미 발표된 정보, 즉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약성. 그래서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정보만 반영하니까 현재 공개되는 정보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이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이 2개월 전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주식이 변동되어 왔는가 그 흐름을 보면서 오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분석이 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과 이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총수입, 자, 벌어들이는 총수입과 나가는 지출하는 총비용을 비교했을 때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많으면은 이윤이 발생하는 이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런데 이 총수입과 이 총비용이 같아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으면은 우리 뭐였죠? 이게 정상 이윤이에요. 정상 이윤. 예? 정상 이윤은 결국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초과 이윤이 제로에 있다. 초과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데, 용어를 한번 잘 비교를 좀 해두시고, 지금 뭐를 얻을 수 없어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은 또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런데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우수한 정보, 자,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예를 들면 미래의 정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투자하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자, 여러분 어떤 회사가 주식시장에 공시를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서 싼 가격에 주식 살수 있죠. 그럼 발표 난 이후에 가격이 폭등하면은 매각하면 뭐가 돼? 이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정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거든요. 그럼 우수한 정보는 뭐죠?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우수한 정보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인데 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한다.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예?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면.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자,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뭐를 대주느냐? 자, 과거의 이 정보에다가 현재의 정보. 자,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거든요.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가 되고 있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현재의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또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대준 것을 우리는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요거는 현재 발표되는 정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공표, 공표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공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공표된 정보죠.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 실적이 2조 원이다. 발표했고, 또 삼성전자가 내년도 사업계획, 영업계획에 이것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거잖아요. 과거, 현재 정보. 그럼 이러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어요. 예? 또 초과 이윤은 또 얻을 수 없어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또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럼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또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해요. 그러면 과거 현재의 정보가 아니라 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또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또 투자를 하면 뭐가 돼? 우수한 정보를 미리 획득하여 투자하면 또 초과 이윤은 또 얻을 수 있어요. 자, 올해 27회 시험에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아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를 얻을 수 없다. 여기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개념들을 묻거든요. 그리고 또 강성도 원래 또 출제를 또 지문했거든요.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에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요것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여러분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예를 들면은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얘기해요. 그러면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 아직 주식 시장에 공시를 하기 전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올해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한 가정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 그 지문이 출제했어요. 그 시장이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왜? 이미 정보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결코 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예? 예? 그렇지만 정상 이윤은 또 획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성이나 중강성일 때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들어간다? 결코 초과 이윤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도 개념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약성, 중강성, 강성의 개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구별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러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우리가 보시는 거고요. 자, 52페이지 보시면은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용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동산 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고 또 이 자본 시장에서 이 매도자가 얻을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한 또 수익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7%다. 자본시장 수익률이 3%다. 그러면 수익률이 돈은요.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뭐한 쪽으로? 높은 쪽으로 돈은 이동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자금이 이동해요.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돈은 이동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돼 미국으로 돈이 달러가 이동하죠. 달러 그 우리나라 달러 팔고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여튼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돈은 이동한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로 이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7%고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5%다. 그러면 또 이게 수익률이 높으면은 또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또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또? 우리는 자금이 또 이동해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 때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과 자본 시장에서 매도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서로 같다. 같을 때 이 같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하죠? 같을 때를 우리는 균형이라고 해요. 그럼 같을 때 균형이 된다는 것은 자금 이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균형 상태일 때는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에서 자금 이동이 없는 상태. 이 자금이 이동이 없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해요. 이때 전문용어로 자금이 이동이 없는 상태인 이 균형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할당적 효율성이란 말씀. 할당적 효율성이란 말씀입니다. 할당은 뭐가 돼? 배분이라는 의미죠. 할당은 배분. 예? 자, 할당은 우리가 배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적 우리가 효율성에 있어서의 이 개념을 우선 확인을 한번 우리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할당적 효율성에 있어서의 이 개념이 어떠한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돼요. 할당적 효율성. 어렵죠? 용어가. 할당은 배분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자원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배우실 때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뭐가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주어지면 포함 관계를 보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더 넓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돼요. 왜?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면 뭐가 돼?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요.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우리 고등학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P이면 Q이다라는 이 지문이 있거든요. 이게 참인 맞는 문장, 트루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P라는 게이 Q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 경쟁시장이 이 집합관계를 보면은 요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건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역은 성립 안 해. 그럼 뭐가 돼? 역. 역이란 건 뭐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뭐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이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 요 빨간 부분이 있어서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하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불안정 경쟁 시장, 이 빨간 부분,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뭐가 될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22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어. 그때는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없다 출제했겠지. 예? 있다. 왜냐?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예?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초과 이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의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 자, 여러분, 초과 이윤이 1억 원인데, 이 초과 이윤을 얻는 데 드는 비용도 얼마 발생했다? 1억 원이 발생했다. 그럼 이두 개가 서로 뭐 한다? 같다. 자, 이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같다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두개 같다면은 초과 이윤 자체가 없겠죠. 아, 이윤과 비용이 같아 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초과 이윤 자체가 없어져요.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 이런 경우를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이 초과 이윤과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로 같다면은 뭐가 된다? 무슨 시장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52페이지에 6번에 보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요두 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뭐가 돼?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되면 이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지문은 여러분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어요. 이 기본적인 우리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만은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외환이 거래, 뭐 달러나 뭐 이런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은 어디까지만 나타나면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요. 중강성까지의 시장이야. 뭐는 나타나요? 여러분,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미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미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은 나타나지 않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어디까지만?
중강성까지만 반영되는 거예요. 중강성까지 시장. 자, 여러분이 이 시장을 지금 배우는데 어떠한 형태,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가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가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어떻게 돼요? 효율적 시장의 정도는 높고, 예, 후진국일수록 정보 비공개된 게 많다 보니까 효율적 시장의 정도는 낮아요. 예? 그래서 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외국에서 뭐 건설 회사들이 어디 투자를 하니까 이 정보가 중요하지. 건설 관련된 정보, 낙찰, 입찰 관계된 정보가 어떻게 되냐. 그 많이 정보를 입수하면 입수록 낙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윤이 얻을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의 중요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54페이지 보시면은 입지가 나오는데 입지는 이 경제 활동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입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학교나 병원 등이 점유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입지 개념, 정적인 개념이고요. 거기 보면 입지 선정이 나오죠. 입지하고자 하는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을 우리 뭐라고 하냐? 입지 선정이고, 입지 선정은 무슨 개념? 우리는 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주거지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주거지는요,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정통적으로 존재해온 무슨 사상? 풍수지리 사상. 이 풍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풍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 우리가 인테리어 뭐 작업을 하는 것도요, 풍수를 많이 고려를 해요. 미국 샌디에고의 암센터도요, 풍수 지리설에 근거해서 병상을 배치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예? 자, 여러분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파트 문을 탁 열었어요. 딱 들고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거울은 반사되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복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럼 거울은 앞에 정면에 있으면 안 돼. 문, 현관문 열었을 때. 어디 있어야 돼? 옆에 있어야 돼. 그럼 아파트 한번 보세요. 옆에 있지. 정면은 없어요. 근데 꼭 그 정면에 또 거울 놓는 분이 있어. 이쪽에 큰 자기가 또. 그건 진짜 복을 내보내는 거야.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인테리어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상당히 우리 중요한 그런 겁니다. 인테리어 할 때 뭐 정등의 배치라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정등 배치라든지. 우린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출제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거지는 출제를 하지 않고 우리는 상업지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상업지. 그래서 여러분 주거지나 이 주거지나 우리가 어디 주거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공업지보다 상업지에서 중시하는 개념이 가로란 용어가 있거든. 그래. 주거지나 공업지보다 상업지에서 중시되는 개념.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 여러분 밖에 보면요, 차도도 있고 차도 옆에 사람 다니는 가로가 있잖아요. 그 가로입니다. 좌측 가로, 우측 가로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차도 옆에 보면은. 그래서 고객이 뭐죠?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이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가 가로예요. 가로. 가로. 가로고, 그리고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가 가로고, 그리고 상권이 있어요. 상권. 이 상권은 뭐라고 하냐? 배후지라고 해요. 배후지. 배후지 또는 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권은 결국은 이 점포. 우리는 매장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점포에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매출이 우리가 발생하는 이 지역 권역을 상권이라고 해요. 상권.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은 상권의 범위도 뭐가 돼? 확대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가변적이 돼. 가변적.
상권의 범위도 변하는 거예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거지. 변한다. 유동적, 가변적이 돼요. 그리고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내에 주민들의 뭐가 높아야 돼? 소득 수준이 높아야 구매력이 높아서 잘 좋아요. 그 상권은.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도 많아야 돼. 인구 밀도, 반경 1km의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 뭐 1km에 뭐 사람이 몇 명 없다. 그러면 상권이 형성되기 어렵지.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구 밀도도 높아야 돼. 그리고 또 뭐도 높아야 되냐? 고객 밀도도 높아야겠지. 고객 밀도와 관련해서 우리 가로에 있어서 보행 인구와 차도에 있어서 뭐죠? 교통 인구가 높아야 또 차도도 빽빽, 가로도 빽빽 많아야 우선 좋은 상권이 형성되고 또 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의 면적, 이 상권이 형성되는 또 이 지역의 면적이 또 뭐 해줘야 돼? 넓어야 이렇게 돼야 우린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야.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매력이 좋은 소득 수준 높은 지역에 이런 뭐 백화점도 입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 수준 나중에 입지하면 백화점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매력 그런 걸 보면. 그래서 항상 이 소득 수준, 인구 밀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상권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출제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고 여러분이 55페이지부터 우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